교차로에서 오른쪽 여기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옆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앞에 덤프트럭이 갑니다. 덤프트럭 뒤를 따라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내 차로는 하나인데 공간이 넓은데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빠지느냐 오른쪽으로 먼저 제가 왜 덤프트럭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요, 덤프가 왼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왼쪽으로 빠지길래 덤프가 좌회전하려나? 저는요, 요차 뒤에서 저차 뒤에 따라서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그랬는데요. 요쪽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 거예요. 이 덤프가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급하게 꺾은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요. 오른쪽에. 여기 레미콘 공장이 있는 거, 이걸 저는 몰랐죠. 덤프는 일리 들어가려고 꺾었어요. 덤프가 등치가 크니까 잘한 번에 안 꺾어지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 전혀 몰랐어요. 덤프 왼쪽 깜빡이도 안 켜고 있었고요.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교통섬 옆으로 차로가 두 개냐 하나냐. 그게 중요하죠. 이분께서 사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요. 덤프는 여기서 이렇게 꺾은 거죠. 아까 여기 요 공업사 지나서 이렇게 꺾었어요. 요 뒤쪽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섬이 있고 차로가 하나네요. 근데 넓어요. 또 그림 그려주셨어요. 여기서 덤프가 왼쪽으로 붙길래 저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었고요. 중요한 거는 차로입니다. 차로가 하나예요. 저렇게 하나의 차로일 때는 뒤에 가는 차는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특히 앞에 가는 차큰 차일 때는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왼쪽으로 틀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봇대도 있어요. 전봇대가 있어서 진짜 저 덤프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여기 전봇대. 이 전봇대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붙으면 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딱 걸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원래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 붙으면 여기에 걸려갖고 안 돌아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 저렇게 오른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면 저 실제로 두개 차로 아닌가? 그래서 덤프가 더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제가요, 덤프보다 먼저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덤프가 좌회전하려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이죠. 교통섬에서 어떻게 좌회전이 돼요?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여기서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좌회전은 역주행이 되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는 우회전할 차예요. 우회전할 차니까 뒤에서 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덤프도 오른쪽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 공간이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덤프트럭도 한대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넓게 놔두면은 여기서 가면서 자 보세요. 덤프 여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로 갈수 있어요. 버스도 갈수 있고요. 승용차도 갈수 있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고 마지막에 그냥 팍 꺾는 거 이건 잘못이죠. 저렇게 공간이 많으면 저 오른쪽으로 차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전거는 또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녀요. 공간을 저렇게 많이 두면 저건 매우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의 차로기 때문에 순서를 지켰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쉽게도 저는 블박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블박차 60, 덤프 40 정도로 보입니다. 교통섬 옆으로 갈 때요. 차로가 두 개면은 각자 차로로 가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대씩 가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붙이지 않고 공간을 두고 회전할 때는 반드시 꺾기 전에 옆쪽을 확인하십시오.